하이 여러분, 뿌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저번에 왔었던 바로 카미님 사육방에 왔는데요, 여기 온 이유는요 바로 우리 여러분들 뉴칼레도니아 고유종인 리치에너스, 크레스트 개코, 차아 개코, 뭐 가골 개코 등등이 있는데, 얘네들은 서식지가 겹치기 때문에 극악 확률로 하이브리드가 교잡종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카미님이 릴리 하이브리드한, 국내 최초로 릴리 하이브리드가 나왔다고 해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미님.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콜렉터 겸 브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카미라고 합니다. 아 저번에 댓글로 우리 여성 구독자분들이 카미님 또 잘생겼다고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아 근데 그 릴리 하이브리드 저 처음 들어보거든요. 네네. 그게 어떻게 몇 마리가 태어난 거죠 이번에? 지금 이번에 저도 힘들게 알을 받긴 했는데, 네. 이제 한 클러치에서 이제 릴리 하이브리드 하나, 노멀 하이브리드 하나 이렇게 하나씩 사줍니다. 그걸 아 우선은 한번 가서 보시죠. 네네. 아 여기에서도 탄생을 했구나. 와 저번이랑 좀 구조가 좀 바뀌었는데 엄청 많아졌어요. 네 좀 많아졌어요. 와 와 야. 여러분들 제가 진짜 좋아하는 개구리인데, 제가 저번에 이름 붙였어요. 백종원 개구리라고. 아우 귀여운 왁시 몽키가 오 되게 많네요. 자 와 역시 근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릴리 하이브리드만 보러 온 게 아니라 여기 다른 생물들도 엄청 많은데, 우선 첫 번째로 오늘의 주인공 어디 있죠? 우와, 오, 확실히 다르네. 와,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그냥 일반 크레스 개코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와, 확실히 다르다. 이, 지금, 오, 얘는 색깔이 또, 아, 이게 릴리폼이랑, 우와, 엄청 이쁜데?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어떤 개체들이 이렇게 하이브리드가 된 거죠? 이번에 이제, 얘네들은 차와 암컷에. 네. 그 다음에 그 릴리 화이트 크레스컷 이렇게 브리딩해서 나온 베이비들이. 와 제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일단 두 종류의 도마뱀이 짝짓기를 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게 이제 크레스트 개코 수컷과 이제 차와 개코 암컷이 짝짓기를 한 건데, 얘네가 서식지가 겹쳐서 자연 속에서 보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현실 가능성이 확실히 있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와 뉴칼레도니아 가서 이 크레스트 개코랑 다 보고 왔어야 되는데, 아무튼 와 이쁘네. 제가 해외 가서 본 적도 있었는데 쇼장? 파충류 랩타일쇼? 미국에 가면은 가끔 있더라고요. 네. 이 하이브리드들이. 저도 아직 그 미국 랩쇼는 안 가봤는데, 가봤던 사람들 말로는 이제 하이브리드가 꽤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까지. 와 근데 카미님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하이브리드에 성공하시게 된 거예요? 일단 해외에서 이제 하이브리드 사례도 많이 보기도 했고, 구하고 싶어도 구하기가 힘들어서 이제 제가 직접 한번 해보자 이제 해서 시도를 했어요. 아 구할 수가 없어서. 얘네들 제가 알기로는 정말 고가종이고, 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확률이 굉장히 희박하잖아요. 네네, 제가 해본 결과 약간 극악의 확률로 저도 운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진짜로 극악의 확률인데, 지금 발바닥이나 이런 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되게 앙증맞고 되게 엄청 건강해 보여요.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하면은 쉽게 말해서 그냥 강아지들도 말티즈랑 푸들이랑 막 이렇게 하이브리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곤충도 여기 사진에 보이는 애사슴벌레, 왕사슴벌레, 해서 애양사슴벌레라는 것도 하이브리드가 나오고, 2차 생식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하이브리드라 하면은 2차 생식? 그러니까 번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얘네들은 번식이 가능한가요? 저도 이제 제일 처음에 하이브리드를 알았을 때 이제 2차 생식이 안 되는 건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하이브리드를 이제 연구해본 브리더들 사이에서는 이제 2차 생식이 가능하다 이렇게 밝혀져가지고. 어 진짜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하이브리드를 시도해본 거예요. 아 그래서 네네. 사실 이게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서 번식이 되지도 않는데
그냥 이렇게 하이브리드 하게 되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서로 이제 아 이거 왜 하냐 욕할 수도 있는데 얘네들은 2차 생식이 가능하다는 게 현재 미국에서도 증명이 됐고 해서 이제 슬슬 하이브리드가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카미님 그 혹시 해외에서 이 분양가로 하자면 얼마 정도의 분양이 되나요? 사실 릴리 하이브리드는 너무 사례가 없기도 하고 네. 구글에도 검색해도 나오지가 않거든요 자료가. 예. 아 진짜요? 네, 진짜 희박하게 나오는 확률이라서 일단은 얘는 분양가를 저는 몰라요. 아 그러면 제가 10,000원에 와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 아마 크리스 게코나 이 부치류 게코 도마뱀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진짜 이쁘구나 라고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약간 머리는 약간 하우스 게코 같기도 하고 아 죄송합니다. 근데 이뻐요 확실히. 네 엄청 건강하고 얘네들이 좀 확률상 이 하이브리드를 하게 되면 산란을 잘 안 할 뿐더러 부화도 잘 안 할 뿐더러 굉장히 좀 힘든 그런 확률로 뚫고 나온 거기 때문에 그만큼 더 희소하고 많은 분들이 더 찾는 것 같습니다. 자, 무튼 얘네들 봤고 여기 온 김에 카미님이 또 많이 키우는 생물들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그리고 와, 이 친구들이 우와! 여러분들 이 친구가 지금 엄마 차와게코 그리고 릴리 화이트. 와, 둘 다 너무 이쁜데? 그럼 얘네가 부모라는 거죠? 네. 와, 서식지는 같지만 엄청 그냥 외모상 엄청 다르게 생겼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 지금 수컷이 암컷을 보고 지금 메이팅을 하기 위해서 약간 구애행동이라고 하나? 약간 그런 거를 하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자, 무튼 이 두 종이 하이브리드 된다는 것도 신기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곤충 쪽에서도 사례가 있는데 와 이런 식으로 얘네들도 되는군요. 근데 학명으로 따졌을 때는 원래 크레스트 게코랑 차오 게코랑 한 속에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분류가 됐습니다. 어? 야 어디 알냐? 자, 와, 우와. 어, 얘 너무 귀엽다. 여러분들 이게 얘도 이제 부치류 게코 중에서 리프테일 게코라고 하는데 얘가 이름이 뭐죠? 그 유로플라투스 속에 있는 이제 시코레. 시코레. 네. 야, 얘가 마다가스카르 종인가요? 네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아이고, 얘 약간 그 비파가오리처럼 생겼네. 아, 근데 귀여워. 얘 이러고 있는 거 너무 귀여운데? 아우, 약간 이 수염 이게 자라난 것처럼. 오,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얘가 자연 속에서 그냥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찾기가 힘든 그런 종입니다. 꼬리가 그 잎사귀 닮았다 해서 리프테일 게코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 중에서 시꼬레? 네, 시꼬레. 아유, 이뻐라. 오, 뭐야? 우와. 얘 리프테일이에요? 네네. 얘도 유로플라투스 속 이제 PH만이라고 이제 코르크바크 게코라고 불리는. 와, 얘도 마다가스카르 종인가요? 네네. 얘도 이제 유로플라투스 속 이제 리프테일 게코인데 이제. 야, 얘는 진짜 그냥 껍데기 같이 생겼다. 네네. 그래서 코르크바크 게코라고 불리기도 하고. 우와,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게 확대하잖아요? 그럼 이거 진짜 나무 껍데기 같아요. 이거 자연에서 어떻게 찾냐, 이거? 야, 심지어 머리 쪽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약간 카키 색깔도 섞여 있어요. 야, 밀리터리 룩이구나. 이야, 여러분들 요즘에 엄청 인기가 많은 사타닉 리프테일 게코입니다. 얘도 마다가스카르 종인데 리프테일 게코는 저 마다가스카르의 전종이 산다고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개체들이 살죠. 우와, 얘 너무 이쁘죠. 이 사타닉 리프테일 게코도 모프가 있어서 그리고 색깔이 다 달라요. 우와, 얘 진짜 낙엽처럼 생겼어. 얘네들은 참 독특하지 않나요? 리프테일 게코 몸에 이렇게 카키 색깔이 있고. 어, 얘 엄청 뚱뚱하다. 얘 임신했나봐요. 네, 지금 이제 산란 준비 중이에요. 네, 근데 사람 여러분들 근데 얘네는 이제 사이테이션 중으로 서류를 소지하고 사육을 해야 되고 이제 가격대는 거의 100만원 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취미생활로 하기에는 굉장히 냄새도 안 나고 조용하게 잘 기를 수 있는 그런 종들이다 보니까 매력이 있는 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 친구들을 저온종으로 키워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완전 극저온에 키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여러분들 편안하게 기르시면 됩니다. 옛날에 개복실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보면 카미님은 네.
진짜 엄청 사타닉을 사랑하십니다. 여기도 있고. 아, 얘 꼬리 그 그냥 공원에 그 떨어지는 낙엽 굳어 있는 거 같네. 마른 낙엽. 근데 참고로 얘네 꼬리가 잘리면 재생 안 됩니다. 이 친구는 나란. 야, 타란툴라도 있네. 여러분들, 이 친구가 진짜 매력 있는 종인데 멕시칸 종류거든요. 아마 파이어렉이라고 하는 친구일 텐데 지금 약간 중학생 아니 초등학생은 6학년 됐네요. 이게 나중에 커지면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정말 멋있어지는 종입니다. 저도 참고로 멕시칸 종류 되게 좋아해요. 데려갈래? 아, 아니야. 와. 그리고 요번에 준호준호님이 번식한 개체가 있는데 바로 리니아투스라고 하는 그 부치류 개코거든요. 와, 이야, 이 튼실하네, 이 녀석. 와, 이거 엄청 많네요? 네네. 몇 마리 있으신 거예요? 지금, 리니아투스는 트리오 있고, 지금 총 다섯 마리 있어. 우와, 엄청 매끈하다. 얘 스컷이에요? 얘는 암컷이에요. 암컷이에요? 네. 우와, 얘도 어디에서 온 아이들이죠? 얘도 이제 마다가스카르에서. 야, 진짜 마다가스카르도 한번 꼭 가고 싶다. 얘 진짜 나무를 깎아다가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발색이 있는데, 얘는 이런 발색을 지녔고. 자, 그리고, 우와. 우와, 얘도 되게 이쁘다. 여러분들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야, 진짜 다양한 거 많이 기르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은 이번에 식물이 파릇파릇한데 이거 여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네. 레서 카멜레온이라고. 카멜레온이요? 네네. 아, 저기 있네. 마다가스카르에서 온. 아, 마다가스카르 종을 되게 좋아하시는군요. 네네. 어느 정도로 해야지 완전 소형까지는 아니고 작게 자라는. 우와, 저거 너무 이쁘다. 여기 옆에 약간 피콕 무늬 공작새처럼 색깔이 엄청 이쁜 친구네요. 그리고 머리 쪽에 색깔이 다르네. 야, 마다가스카르는 정말 신비한 섬이기도 합니다. 우선 이런 카멜레온도 사육을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깨알 정보를 드리자면 이 카멜레온이 사람은 색상세포가 한 개지만 이 카멜레온은 색상세포가 세 개에서 많은 애들은 막 열 몇 개도 된대요. 그래서 색깔이 계속 수시로 변하면서 주변 환경 색깔에 맞춰서 몸을 은신하기도 하고 기본을 표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결론은 색상세포가 많다라는 거죠. 야, 그리고 이거 진짜 괜찮다. 이거 너무 이쁜데요? 아주레우스 독화살 개구리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그 아쿠아리움 가면은 있는 그런 페트프로 종류인데 너무 이쁘게 잘 꾸미셨네요. 여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진짜 이런 환경을 좋아하는데 여기 보세요. 어떤 걸 좋아하냐면 얘 여러분들은 이제 싫어할 수도 있는데 약간 이런 거 유목에 이렇게 초록색깔 있긴 한 거 이런 거 되게 실제적으로 자연스럽고 너무 이쁘지 않나요? 자연 속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 있거든요. 심지어 유리수조 저는 이제 구피 키울 때 이끼 나면 이끼 잘 안 닦아줍니다. 그 이끼 자체도 너무 제 기준에선 이쁘거든요. 아마 이 독화살 개구리들이 남미 쪽에 굉장히 많이 살거든요. 아마존 그쪽에서 이제 많이 발견이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런 것도 사육을 하시네요. 우와, 일단 납틸개코입니다. 얘가 그 뭐죠? 레비스. 레비스인가요? 네. 얘 눈망울이 그냥 너무 이뻐서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싶어요. 눈이 엄청 커요. 얘네가 왜 이렇게 눈이 클까? 우와. 야, 얘는 그래도 승질이 좀 있네요. 네. 우와, 이런 소리를 내는구나. 아, 얘 친구도 납치를겠습니다. 이 꼬리가 원래 그런 거예요. 얘는 약간 소보로빵, 약간 소보로빵처럼 머리가 이렇게 각이 많이 지어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자, 그리고 와, 이번에는 조금 더 매섭게 생긴 친구인데 싱크투스라고 하는 납치를겠습니다. 꼬리가 좀 하찮게 귀엽네. 근데 몸에 이렇게 나이는 게 오, 딱딱하다 엄청. 얘네들이 다 호주종인 거죠? 네네. 자, 반갑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또 놓칠 수 없죠. 얘가 손을 그렇게 잘 써서 먹거든요. 그래서 한번 줘볼게요. 야, 손을 왜 안 쓰냐 오늘. 승우야, 손 좀 한번 써줘. 손 한 번만 써줘. 아따, 얘네가 오늘따라 손을 안 쓰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이렇게 우리 카미님 집에 와서 간단하게 다양한 생물도 보면서 릴리 하이브리드라는 새로운 친구를 최초로
해칭했다고 해서 한번 보러 왔는데요. 생각보다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또 2차 생식까지 된다고 하니 굉장히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더 다양하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